네,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자꾸 뭔가 바뀌고,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변하죠. 네. 지수는 그냥 꾸물꾸물한데, 계좌의 수익은 또잘 나고요. 회원 소감문방에 정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3억에서 3억이 목표였는데 4억이 됐다. 5억이 결정하면 글 한번 더 쓰겠다.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던데, 좋은 글인 것 같아요. 회원 소감문방에 여러분들, 회원 경험동방에 많이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요셉형은 매일매일 수익을 낸, 직장 안 나가시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모양이죠. 매매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요셉형은. 요셉형을 보니까 이렇게 계좌가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가 봐. 매일 얼마씩 벌었대요. 근데 그러시면은 안 되는데. 아, 이분 글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봉이 선달입니다. 필명이 너무 좋으세요. 올해 계좌 3억 돌파 목표인데 오늘 4억 돌파해버렸습니다. 목표를 상회하고 5억 돌파하면 계좌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좌 올리기가 어렵게 됐다네. 쉽게 글을 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하려고요.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건 맞는가 봐요. 블룸버그 혁신 경제 지수가 4년 연속 1위래잖아요. 4년 연속 1위. 블룸버그 혁신 경제 지수가 작년에 4년 연속인데, 이제는 5년 연속 1위래.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요새 지랄더라고. 국가에 대해서 서로 욕들만 하고 싸우고 있던데. 돈만 벌자고 돈만 벌어.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나라가 잘 되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아이, 당신네들 공장 중국하고 저 베트남에만 짓지 말고, 북한에도 좀 짓자고, 우리 남북 수교하면서 그 얘기 아닌가? 통일이 너무 빨리 되면은 어려워요. 북한 주민들이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통일도 돼야지. 지금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베트남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달라지겠죠. 세계의 나라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여기 이렇게 1위, 일본이 6위, 싱가포르가 3위고요. 이스라엘 10위네. 스웨덴이 2위입니다. 스웨덴이 2위. 독일이 4위.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한국이 5년 연속 1위고, 스웨덴이 2년 연속 2위예요. 싱가포르가, 아이고, 6위에서 3위로 뛰었어요. 싱가포르가 갑작스레 뛰었네. 무서운 놈이에요, 싱가포르가. 그 다음에 스위질랜드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일본이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어요. 핀란드 5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덴마크가 8위에 올, 프랑스가 11위에서 9위로 떴고, 재밌는 건 미국이 10위 밖으로 몰려났네요. 9위에다가 11위로 미국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안 보여. 중국이 안 보이네. 개새끼들, 보이지도 않는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를. 보이지도 않아, 그런 새끼들. 어디 갔어, 이놈 새끼들. 차이나 작년에 21위에다가 이제 19위로 올라왔네요. 여러분들은 혁신경제지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단독이죠, 단독? 부자빠? 이런 블룸버그 경제 이런 걸 봐가지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블룸버그 저걸 단말기를 안 보니까 알 수가 있나요? 블룸버그 단말기 이게 돈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다 돈이야. 이제 한국에 대한 연구 많이들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평생 80년, 8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5년 동안 화를 내고요. 89위, 1년도 안 되게 웃는다는 거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5년 동안 화내고 웃는 시간은 89일. 그러니까 뭐 재벌의 딸이 화를 냈다고 요새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화를 많이 내는 게 인간이라고, 인간. 오늘 한번 웃자고. 한 1분이라도 웃는 시간을 늘려야지, 우리 인생이. 같이 웃어요. 원래 웃기 명상이 있어요. 20분짜리 웃기 명상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긴 좋은데. 네. 웃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든가 동네 사람 누굴 만나도 웃으면, 식당에 들어가서도 웃으면 그 식당에 또 가고 싶은데요.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인상만 쓰고 있어요. 갈때 기분이 찝찝해요. 저 사람 왜 화났나 오늘 이러면서. 그래서 식당 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웃기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 봐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식당 하면서
아니, 요새 우리 동네 식당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집세하고 비교해보거든. 저것도 망했다. 그럼 확실히 망하더라고. 우리 동네 삼계탕 하나 왔는데, 보증금이 3억에다가 써붙였는데, 거기서 물어봤거든. 그 부동산 물어봤더니, 한 달에 600만 원이래. 한 40평 정도 되는데, 삼계탕 집으로 했는데, 한 2년인가 했는데, 문 닫았어요. 아이고, 참. 그게 뭘 못한 거예요? 계산을 못한 거예요, 계산을. 식당 하실 때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부자 아빠한테. 부자 아빠가 그것만 연구하면 지나가면 탁 저지, 저지면 안 됐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더라고. 왜냐면, 입지도 봐야 되지만, 그죠? 집세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하는 분은, 우리 동네 그런 분 있어요. 지하 상가에서 잘하셨어요. 근데 집세를 넘어달라고 해서 가게를 닫았어요. 이사 가시더니 딴 데다 열었어요. 옆에 빌딩 지하에다. 아, 근데 거기가 또잘 돼. 잘하는 분은 다른 데 내도 잘해요. 외진대야, 거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기술이다. 식당을 하시려면 식당 종업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식당을 그냥 하신다고 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제로투원에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식당 하는 거. 아이템만 조금 생각나면 식당 기술도 없으면서 냅다 여는 거. 인테리어 싸게 해가지고 집세만 내다가 한 1, 2년 후에 쫓아나면은 개망한 거죠, 개망한 거. 경험이니까. 이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식당은 뻔한 거니까 하지 마. 그돈 있으면 그냥 우량주 같이 주세요. 배당 많이 들어오죠? 배당 요새 많이 들어와, 요새. 배당에다가 1년에 뭐한20% 30% 올라오는 종목들을 쭉 담아놓고 있으면은 식당에서 그건 못 벌잖아요. 아니, 그것도 싫으면은 채권, 10%짜리 채권, 그런 거 사서 놓고 1년에 10%씩 확실히 벌면서 공부하세요, 공부. 어디 가서 식당 종업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식 공부를 좀 하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좋은 주식이나, 아니면 좋은 채권 사놓고 알바해, 알바. 확실히 버는 거야, 그거는. 알바해서 또 사고 또 사고. 안 망하는 기법으로 해야지. 그냥 보면은 개뿔도 모르면서 식당 막 차려가지고, 아이고. 요새 가게 식당이 왜 이렇게 문 닫은 데가 많냐. 다니다 보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 내가 강의할 때마다 저렇게 식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도 식당을 막 여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 근데 잘하는 데 보면은 10년이 가도 잘해. 근데 잘하는 집 보면은 경비가 안 나가게끔 하잖아요. 배당은 경영 상태를 대변한다. 그죠? 배당이 이 회사의 상태를 대변한다는 거. 배당 지급 주식이 투자에게 최상위 투자 대상이 될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권장한 한 가지 전략도 배당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배당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닥은 배당을 안 해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죠? 배당 줄 때가 배당을 꾸준히 쉬지 않고 10년, 20년 주는 배당도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성장성 있는 배당을 주다가 배당을 못 하다가 주다가 못 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높다가 얕다가 높다가 얕다가 그래요. 그게 주가를 매수하는 또 하나의 그 기법이에요, 기법.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암시, 마음 단련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야, 나 우리가 잘 된다. 그지? 블룸버그 혁신 경제 지수가 세계 1위가 되는 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5년 동안 가는데. 아이, 그 북한에 있는 정치,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인들 대한민국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대한민국 대단하다. 남한은 대단하다고 거기서 또 평가할 거고. 대한민국이 손대면 베트남도 부강하게 만들고 중국도 막 공장 져주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아, 그럼 대한민국 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손 잡아야 된다, 1번. 그죠? 안 잡아야 된다, 2번. 그러니까 지네가 저 잡아야 된다고 이제 정훈이가 막 웃고 오잖아, 웃으면서. 나다 알아, 나다 안다, 그러면서 말이야.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면서 만나자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대로 나가면은 문 닫아놓으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저대로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망한 나라죠. 제일 망한 나라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걸 아는 거죠.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자.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투자는요, 창업하는 건데 창업은요, 너무 여러분들 창업을 너무 쉽게 주식 투자 창업입니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하게 투자된 사람은 없다. 자꾸 여러분 투자에 안전한 거. 저기 있잖아요. 강연에 사업 설명회, 피라미드 사업 설명회, 비트코인 사업 설명회 같은 데 가면 다 망해. 거기 가면 안전하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은 걸 해달라고 그래. 돈 갖다 맡기면 다 망하죠. 예.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곧 리스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 곧 자신이 건 리스크에 대한 대가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수 없다. 요즘처럼 전쟁 뉴스가 넘칠 때마다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시크릿, 주식투자 시크릿 중에서. 얼마 전에 얘기해요.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동안 별의별 전쟁 포스 쏘고 난리 지랄 연병했지만 좋은 주식들은 우상향 했어요, 안 했어요? 돈 잘 버는 회사는 여러분에게 다 불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을 의심하고 전쟁이 난다고 두려워했지만 우상향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그게 거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건데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고통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 고통이 되고요. 회사가 많이, 재벌도 고통이, 이재용인들 고통이 없겠어요? 돈이 없어도 고통, 있어도 고통. 고통은 이게 인간에게는 뺄래야 뗄 수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딸을,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러 나를 따라야 한다. 그지? 누구든지 다 세상 사람하고 창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다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 공감하면 1번. 고통 없이 살아가는 방법 없다는 거. 자꾸 인간들은 고통은, 나 고통 없이 좀 어떻게 사는 방법 없을까? 고통 없이 사는 방법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약을 먹으면 돼, 약.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난 가르쳐 줄게. 약 먹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 또 하나. 저 정부에서 밥 넣어놔주는 데 있잖아. 좁은 방. 좁은 방 있잖아, 거기. 핵교라고 돼, 핵교. 큰 집이라 그러나? 아, 집이 크긴 큰데, 방은 작던데. 예. 방은 작아요. 큰 방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고통이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그죠? 큰 장이 기다린다. 기대됩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큰 장이 기다린다. 그래도 걱정거리는 계속 있어. 걱정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걱정은 사라지는 날이 없어요. 걱정이 사라지고 잠시 시장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오면 그건 고점입니다. 제일 위험할 때예요. 시장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고 계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월간 수익률을 보면 자랑했던 때가 단지 고점이고 또 고통스러운 날이 단지 저점이에요. 그죠? 월간 수익률로 보면 다 나와 있죠. 네, 오늘 월간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오늘 고수님이 월간 수익률 올려주셨던데 내가 한번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무량님 올려준 고통인데 보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팍팍 나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고통 없는 수익은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관계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만큼 우리의 그 가치는 더 받아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가가 지정학적 남북의 그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제 자리를, 제 대우를 못 받았다. 이제는 대우를 받으러 가야 된다. 이해가세요? 요거 이해가면 1번. 이해 안 되면 2번. 설명 더 필요해? 2번.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큰 장이 기다린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건 투자의 내구동에 있는 책 속에 있는 글인데요. 30년에 한 번은 미친 시세가 나온다. 이거 한 번. 30년에 한 번 오는 미친 시세는 이게 오게 되면 이걸 못 쳐먹으면 어떻게 돼? 좋은 장 못 보고 좋은 장이 와도 바라만 보다가 떠나는 거죠. 증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30년에 한 번. 자, 여기가 1번이에요. 1978년부터 1번 장이 뜨기 시작해서요. 90년까지 갔잖아요. 예, 요 장. 한 11년, 12년 동안 간 장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매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매하면 안 되겠죠? 강세장이 오면요. 쭉 그냥 가요. 이 눌림목 요거, 약간 조정 요거를 다 그냥 받아야 돼요. 큰 장이요, 미친 장이. 저게 미친 장이에요. 30년 만에 한 번은, 30년에 한 번은 큰 장이 온다. 그런데 일본이 그리고 나서 몇 년 조정받았어요? 2000년, 2010년, 2018년. 30년 조정받았네, 일본은. 그죠? 우리 장도 보면은 88년 상투잖아요. 그럼 우린 30년이 올 때가 됐어요, 안 왔어요? 우리 장이 보면 상투가 어디서 왔냐면 80년에 왔거든요, 여기. 큰 장이 여기가 한 번 미친 장이잖아요. 10배 간 장, 지수가. 여기 왔거든. 88년이거든요. 88에서 98, 28, 18. 30년 됐어, 안 됐어? 여기서 여기가 지금 딱 30년 됐잖아요. 써봐요, 맞으면. 이 기간이 어디예요? 78, 88년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가 2018년이 됐잖아요. 몇 년 됐어요? 30년, 딱 30년인가? 올때 됐어, 안 됐어?
30년에 한 번은 온다니까. 근데 이게 나도 이 종합지수가 여기 고점을 돌파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여기서 대세상승장 온다고 떠들어놓고도 요즘에 아이고 남북관계도 시끄럽고 지랄하고 미국장이 무겁고 저래가지고 꿀꿀했는데 보니까 들어서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요. 이번에 조정하더라도 박수를 돌파했다.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미국장이 좀안 돼야지. 미국장에서 돈이 나와야. 근데 주식장은 언제나 돈이 어디로 가요? 돈인 돈 되는 곳으로 이사 간다 쓰세요. 돈이 억물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는 블룸버그에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 다 보여. 그 블룸버그 정보를 꼭 봐야 돼요. 블룸버그 안 보면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도 안 보여. 정보가 느린 거야. 돈이 억물이다.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가 그 말했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결국 시세는 돈한테 물어라야 쓰세요. 정리. 돈이 된다는 곳으로 간다. 별들에게 물어봐. 시세에게 물어봐. 시세는 돈에게 물어라니까.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 차트가 먼저 말한단 말이야. 차트가 먼저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시세는 돈에게 물어라. 니코는 뭐야? 시세는 차트에게 물어라. 재무제표는 고점에서 나와. 정리하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시세는 돈에게 물어라. 시세는 차트에게 물어라.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야. 차트가 가르치는 대로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근데 인간들은 다 확인하고 질러려고 그러죠? 그럼 늦은 거야. 확실한 곳에 질러려고 그래요. 그 막차야, 그거. 물어보고 질르면 막차다. 모든 투자는, 모든 거는 답이 없어. 식당을 한다고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당을 하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답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사학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을 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창업을 하신 거예요. 사학가가 되신 거예요. 사학가 정신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전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하고 한번 불러드리세요, 전부. 주식은 창업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는 놈이 없잖아요. 사장님, 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근데 제가 사장인지도 모르는 놈들 너무 많아. 월급쟁이처럼 투자하는 놈들 많더라고. 여러분 다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연합 조합장입니다, 제가. 사장 모임 조합장. 예, 오늘 조합장이 오늘, 예, 앞으로 여러분들 꼭 사장님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장처럼 행복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요거 잘 봐주세요, 요거. 요기. 요기를 잘 봐줘야 돼, 요기. 요기를 잘 봐두라고, 요기. 자, 요기를 잘 봐도 여러분이 앞으로 요기처럼 갈 테니까 요기를 잘 보라고. 요기 조금씩 조정하는 이걸 참아서 다 먹어야 돼. 이제부터는 시세를 다 먹는 공부네. 이거 하나, 한 장을 다 먹고 나면 여러분, 주식장 안 해도 돼. 떠나. 큰 장에 왔을 때한번딱 먹으면 떠나라고. 제대로 배워, 제대로 배우고. 낄적낄적 단타 치니까 그냥 평생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단타 치거나 막 선물, 아유, 선물. 아, 선물 하면 안 돼. 선물을 하게 되면 영혼을 갈겨 먹고. 선거를 하면 그냥 똥싼 강아지처럼 불안하고 만나 그런다. 선물 막, 그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봐. 나한테도 물어보고, 너돈 얼마 있니? 너 선물 주식해서 너돈 얼마 벌었니? 전문가들한테 꼭 물어야 돼. 선물하는 전문가한테 꼭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님 계좌 10억짜리 하나 보여주세요. 20억짜리 하나 보여주세요. 자산 얼마나 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번걸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 사람 돈을 그냥 강의만 하는 건데. 경매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 경매도. 뭔갭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고. 왜 전부 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돈을 내고 그래. 이론은 아니야. 주식 투자고 부동산이고 이론 들으면 다 망해. 맞아, 틀려? 그건 다 이론이야. 책 속에 있는 것도 다 이론이야. 진짜 저거는 실전이니까. 주식을 처음 접하면 더 창업을 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사장님 데려오셨는데 경험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막 질르고 신용까지 쓰고 융자 받아오는 거는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소사장님, 연습사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에서도.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면 보장이 생기고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식이 접하는 순간 태반의 사람들은 직장, 퇴직금 받아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순간 자기가 고수인 것처럼 식당을 차리고 막 인테리어 업자가 막 시키는 대로 막 이것저것 이쁘게 다 해놓고 나중에 한 방에 싹 망해버려. 아까워 죽겠어, 정말. 별거 별거 다 남의 집에다 다 붙여놔. 야, 1년, 2년도 못 버틸 거. 야, 그러면 돈, 늘돈 있으면 그냥 주식 좋은 거 사서 그냥 놔두면 그냥 대박이야, 대박. 그 어차피 저 식당 차려가지고 망할 거나. 주식 사서 망할 거나 망했다 사고 주식 사는 어떻게 될것 같아? 어떻게 돼? 주식은 계속 커면서 주인님 그냥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지뿔도 모르면서 말이야. 식당이
식당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소설을 쓴단 게 소설을. 그래가지고 노후 자금을 다 잃어버려. 아이고 속 터져. 자, 30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친 장이 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한 세대에 한 번쯤 미친 듯이 낳을 것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공부해야 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수해. 허당이야. 자 보세요. 좋은 주식들은요. 설령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참으셔야 돼. 이거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참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놓고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왔다 하면서 다 여러분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량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우량 주님을 믿으면 1번 누르세요. 우량 주님을 믿사오며, 그죠? 우량 지로를 안 믿고 지랄더라고. 단타 주님을 믿냐, 선물 주님을 믿는 놈들 많더라고.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런 거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요셉 형인가는 그 친구가 단타를 치는지, 멀면 안 돼, 멀면 안 된대, 멀면 안 돼, 물면 안 돼. 자, 먼 데 가서 물면 안 된다는 거야. 멀면 안 돼, 물면 안 돼, 그죠? 멀면 안 돼, 물면 안 돼. 상 보고 물면 안 되지. 상 보고 보는 인간들 많잖아. 물면 안 돼. 야, 이게 바로 팜 시스템이에요. 팜 시스템은 이렇게 이격 날 때 잘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격이 너무 멀면 잘라도 돼요. 걱정하지 마. 이게 마냥 가는 건 없어. 마냥 가는 건 없다고. 마냥 가는 건 없다. 왜냐면 회사에 지닌 가치가 있잖아요. 적정 가치만큼 이상을 오버하면 내려와. 그죠? 들어오면 전부 깨갱이죠. 들어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다 이렇게.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포트폴리오 바닥에다 담아놓고 잘 잘라먹는 게 이게 뭐냐면 팜 시스템 기법이야. 써봐. 묻지 말고 잘라. 근데 너무 가까운 데 자르지 마. 첫상 뭐 요거 나오는데 대개면 요거만 나와서 자르는 사람이 요런 데 자르면 안 되지. 재산도 쌍봉 보고 자르면 좋아. 쌍봉. 쌍봉 보이죠? 쌍봉. 다음 시대의 기법이 여러분을 행복한 나라로 데려다주고 노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건너면 안 돼. 멀면 안 돼. 그죠? 먼 거 무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 먼 거 무는 애들은 깡통 내주잖아요. 주님이. 그죠? 자, 이건 종목이 가격대를 본 거예요. 여기 700원, 3000원, 1300, 5000, 1500, 5000, 2200, 7000. 어때요? 리듬이 있죠? 이런 리듬을 타면서 여러분이 매매, 팜 시스템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거예요. 안 팔아도 되죠? 자, 여기서 보면 700원에 매수했어요. 여기서 근데 매매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보면 5,000원대 와 있어요, 6,000원. 매매 안 해도 되죠? 이해하세요? 이거 매매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나오면 확, 이거 나오면 지랄들이잖아, 지랄들. 줄상 나오면 지랄해, 안 지랄해? 못 사가지고 상 문 닫아놓을 때 문 닫아, 펴면 돼. 상 한 대빵 나오거들랑, 문 닫아놓고 상한가 문 닫고 있잖아요. 요새도 상 뭐 문 닫은 거 없냐? 상 문 닫으면은 그때 아 이게 문을 닫았네. 못 사는 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 그러고서 예, 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사자 팔자가 없네. 예, 팔자가 없다 이거요. 어딘가 한가운데 불알이 떨어졌잖아. 그지? 예, 그러면 그냥 헷가닥 줘버려. 그럼 다 나가봐. 다 나가. 한 방에 나가버려. 애 딱 갖다 처먹어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못 사가지고 안달하는 시키들이 되게 많구나. 상 다섯 방이나 쳤는데 애나 갖다 쳐먹으라 그러고 주면은 아주 시원하게 나가죠. 매매 기법이 딴 거 아니에요. 주면 되는 거지. 요게 팜 시스템이에요. 팜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대반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가지고 한 방에 200% 300% 먹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들어올 때 너무 무섭잖아요. 들어올 때 막 하종가로 팍팍 치면서 막 뉴스로 지랄 같으면서 막 아유 죽겠네 힘들어 막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개인 투자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먹는 방법이 팜시스템. 팜시스템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가시 많은 생선이 회 떠넣으면 맛있잖아요. 준치. 그죠? 그 맛이 좋아요. 근데 가시가 많아가지고 손질하기가 지랄이에요. 요게 가시가 많은 생선 같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적당히 꼭 바닥에 살라고 하지 말고 적당히 담으시면 돼요. 적당히. 적당히 담아, 적당히 담고, 에이, 더 빠지든 말든 지랄하고, 그냥, 있으면 다 나와. 멋있잖아요, 이거, 대동장도. 밑에 하얀된 3대에요. 밑에 하얀된 매수짜리고요. 빨간 거는, 요 녹색은 매도짜리에요. 재밌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거 없어요. 자, 봐요. 또 뭐가 있을까? 전파기지국이 있을까?
돈바퀴 지금 또 우리가 해먹었네. 우리 부량님, 거래사는. 여기 매수자리가 여기죠? 어, 매수하셔서 여기다 파셨어요. 한 5,000원대, 4,500원대 파셨네요. 예. 또 다른 사람 거 한번 보죠. 해피님도 거래산업. 뭐야? 해피님이 거래산업에서 762% 나왔네. 만 4년 보유하셨답니다. 아마 매수가가 이 700원대일 거예요. 700원대. 756원. 756원. 매수가 756원이니까 이건 한번 공부 자료죠? 어, 거래산업 한번 보자. 매수가 750원. 매수가 여기. 고려사람은 이거 또 해먹은 사람들은 해먹었어요.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어, 회피님이 그러기 705% 내니까 매수가 200만원 했는데 지금 평가금이 1,700만원이라는 거. 선도전기, 삼양식품. 아, 고려사람이 정말 멋있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많아요. 네, 준비 다 돼 있잖아요.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투자 클럽이 금액이 많잖아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분산합니다, 우리는. 왜냐면 어차피 이 종목 하나하나가 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주인이 있다. 종목 하나하나에 주인이 있다 쓰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많이 달라붙잖아요. 절대 안 가요. 왜냐면 세력은 물량 체크를 하죠. 아, 지금, 그 곁다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 주포 물량이 얼마나 가지고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가져가면요 안 땡깁니다. 악재 퍼뜨려서라도 죽여 이 새끼들 다 때려 엎드려 고생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싶니? 그러면은 여러분이 종목을 잘 나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성건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쩐 남들이 없는 데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그죠? 일성건설 같은 거 보면 수익 나잖아요 이게. 일성건설 3호개발 멋있잖아요 이거. 개도 안 물어가던 건설주 아냐. 자, 그럼 부자빠 너는 왜 그런데 그런 걸 발굴하냐.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보면 부자빠가 전혀 남들이 말하지 않는 디퍼런스. 다른 곳으로 가죠. 부자빠가 얘기하는 종목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납득이 잘 안 가요. 더러워 보여요. 바닥은 더러운 거야. 쓰세요. 자, 고려산업을 봐도 바닥이 그렇고요. GS건설을 봐도 바닥이 더러워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수가 된 거야. 바닥이 더러운 건 뭐냐면 바닥은 싼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바닥은 더럽고 싸다.